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에서 사고수리 황금도색 잘하는 A1 오토서비스입니다. 오늘 아우디가 또 한 대 입고되었습니다. 저희 A1 오토서비스는 아우디 수리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아우디는 상대편 차선 변경 사고로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차 자세하게 보시면요, 프론트 범퍼 손상 있는 거 보이시죠? 프론트 펜더 앞에서부터 뒤로 쭉 지글지글하죠. 그리고 프론트 도어 쭉 손상 있다가 리어 도어 또 쭉 있다가 리어 펜더, 리어 범퍼, 휠까지 이렇게 손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업체 관계자들이나 저같이 차량 수리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일 영양가 따뜻한 사고 수리입니다. 왜? 견적을 낼 때 한 판 먹었냐, 두 판 먹었냐, 세 판 먹었냐만 봅니다. 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 6판 총 먹었어요. 따뜻하죠, 이런 게. 오늘 차주님께서는 소개로 이렇게 오셨는데요. 항상 소개로 오시면은 우리 업체가 어떤지 싶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봅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도 A1 오토서비스 친다든지 유튜브에서도 친다든지 하면은 바삭하게 다 나와있죠. 더 이상 이 업체가 이렇다 저렇다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펜더가 좀 많이 손상이 있어요. 펜더는 교환할 거예요. 아, 교환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뒤로 밀리면서 도어 열면서 같이 잡아먹었어요. 끝단 엣지 라인도 쭈글쭈글합니다. 저 이거 또 황금도색 하면은 골병 들어요. 그리고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가 오래된 차도 아니고 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운 맛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황금도색에서 마무리할 건데요.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대편 100%로 진행합니다. 렌트도 타고 계신 모양이던데요. 병원도 가셨고.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보닛 한중간에 지금 딱 보이죠? 여기 꼭 들어간 거. 보닛에 항상 손상이 있으면은 낙하물에 의해서 꽉 찍혀버리는데요. 철판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 부분도 벤트를 해놔도 조금 표시는 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움푹 들어가는 것보다 보기 낫겠죠? 최대한 벤트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아우디 A4 차량 이제 수리가 깔끔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차 운전석으로 한쪽으로 쭉 사고 났던 거였는데요, 깨끗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입고 당시에 프론트 범퍼, 프론트 펜더가 손상이 제법 컸습니다. 그리고 휠도 손상이 있었고요. 도어도 일자로 쭉
해서 리어 범퍼까지 딱 손상이 있었는데요. 휠 앞뒤로 깨끗하게 수리했고요. 범퍼 복원해서 깨끗하게 되었고요. 펜더 살리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 차가 이 차가 보시면은 렌트카예요. 호짜 렌트카인데요. 차를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는데 교환권이 잡히면은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억지로 살렸습니다. 펜더 탈거해서 복원했는데요. 안에서 쳐내고 망치를 두들기고 해서 펜더 복원 깔끔하게 했고 프론트 도어 황금도 색했고 리어 도어 황금도 색했고 리어 펜더 리어 범퍼까지 깨끗하게 되었는데요. 펜더 탈거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이 감정하시는 분들이 교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깨끗하게 탈거하면서도 보시면은 볼트풀 흔적 안 남게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작업이 그래서 손이 많이 갔습니다. 탈거에는 이 커버를 뜯고 난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흔히들 보시면 묵방 작업이라는데 그것까지 깨끗하게 완료되어서 출고합니다. 깨끗하게 잘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보이시죠? 완벽 복원 이런 겁니다. 수리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닛에 덴트 한 방 큰 거 있었어요. 막 꽉 내리쳤던 거 최대한 복원해놨는데 눈에 이제 안 띕니다. 그런데 낙하물에 의해서 덴트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무 살짝은 솟아 올라와 있어요. 여기 살짝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래도 못 찾습니다. 일반인들 자연스럽습니다. 깨끗하네요. 출고합니다.